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외과 권재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암 사망률 1위인 췌장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췌장은 길이 15cm, 무게 70에서 120g에 몸의 정가운데 그리고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제를 분비하는 역할과 다른 하나는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를 생성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해서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췌장액은 하루 1.5에서 3리터 정도를 분비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글루카곤을 생성해서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따라서 이 췌장은 당뇨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췌장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췌장 수술의 방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췌장 근처의 혈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머리와 몸통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의 좌측 경계이고 몸통과 꼬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동맥의 좌측 경계입니다. 이렇게 세 부위로 나뉘는 췌장에서 머리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 머리에 췌장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두 십이지장 절제술이라는 것을 하고, 몸통이나 꼬리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미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췌장암의 증상은 보통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늦게 발견하게 되고, 치료가 늦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간혹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증상으로는 복통이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황달, 당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암이나 다른 질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증상이 발견돼서 환자가 오더라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진단 당시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췌장암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원인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대신 이런 환자분들,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췌장암이 잘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먼저 유전자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시는 분들, 유전성 만성 췌장염을 앓고 계신 환자에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흡연, 당뇨, 음주, 비만도 췌장암과 연관이 있어서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네 가지도 모두 다른 암에서도 다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췌장암만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됐을 때 췌장암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새 가장 흔하게 오는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오게 되고요. 건강검진에서 복부초음파랑 췌장암 종양표지자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CT나 MRI를 통해서 췌장에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췌장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초음파 내시경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PET-CT라는 것을 찍어서 췌장암이 다른 장기, 간이나 폐나 뭐뼈 같은 데 전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다 확인한 후에 수술을 할지,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할지, 보존적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췌장암 발생률은 아직 높진 않습니다. 일단 나이는 65세에서 85세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요. 발생 빈도는 전체 암중 7위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1.49배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매년 발생률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췌장암의 생존율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훨씬 나쁩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12.6%고 주요 10대 암 중에 가장 안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발달하고 수술 기법도 발달하고
항암제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생존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의 예약평균별 5년 생존율은 국한일 경우 42.7%, 국소일 경우 17.0%, 원격일 경우 1.9%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한인 경우는 발견됐을 때 다른 장기 장애가 없고 바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국소인 경우는 췌장 주변에 있는 혈관에 침범이 있어서 바로 수술을 못하고 항암치료부터 시행하는 경우, 또는 혈관 침범이 있어서 수술이 아예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원격은 병이 췌장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폐나 간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건강 환자의 제일 중요한 내용인 췌장암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한된 췌장암, 절제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치료 방법은 우선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되고 이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법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아졌고, 수술이 가능한 환자 자체가 일단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에 비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비록 다른 암들에 비해서 높진 않지만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췌장암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가능한 췌장암으로 진단이 된다면 반드시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국소췌장암에서 췌장암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암들은 절제 경계성 췌장암 또는 국소진행 췌장암에 속하는데요. 수술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바로 안 돼가지고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치료만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선행항암화학요법이 개발되었는데요. 폴피리녹스라는 약제 또는 젬시탑이나 아브락사란이라는 약제를 병합해서 사용을 해서 국소췌장암을 절제 가능한 췌장암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계성 췌장암의 경우는 50에서 70% 수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요. 국소진행 췌장암의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의 환자에서 수술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췌장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췌장암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항암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그 경과에 따라서 다른 치료가 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치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격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 뭐 폐나 간이나 복막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치료는 일단 항암제를 먼저 투여하게 됩니다. 항암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암의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고, 암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구역이나 통증이나 아니면 식욕 부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으로 인한 증상들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로운 항암제의 임상용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그 치료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췌장암 수술의 종류입니다. 췌장암 수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췌십이지장 절제술, 췌미부 절제술, 췌전 절제술이 있습니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췌장 머리에 있는 암에 대한 치료이고요. 췌장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췌장, 십이지장, 담낭, 담도, 소장 일부를 절제하고 남아있는 췌장과 담도와 위에다가 소장을 이어주는 수술입니다. 췌미부 절제술은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 시행하는 수술이고, 췌장의 몸통부터 꼬리까지를 절제하고 비장을 절제하고 때에 따라 부신이나 다른 인접장기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췌전 절제술은 췌장의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병이 여러 개 있거나 아니면 췌장에 전합성 병변이 있을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이고, 췌십이지장 절제술과 췌미부 절제술을 다 합쳐서 시행하는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수술 방법이 최근 새로 개발된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배를 열어서 시행하는 개복수술만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복강경이나 로봇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의 진행이 빠르고 암 자체가 다른 혈관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개복 수술만 했었는데 요새는 최소 침습 췌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절제 가능한 최체부 또는 최미부암은 가능한 한 개복 수술이 아니라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을 하려 하고 있고 췌장이 머리에 생긴 최두부암에서는 선택적으로 최12장 절제술도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복을 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자의 선택이 가장 우선이긴 한데요. 이전 수술력이나 타혈관이나 장기로의 침범이 있는 경우는 공통적으로 개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술자가 선택적으로 최소 침습 최장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최12장 절제술에 대한 간략한 모식도입니다. 위가 있고 위에서 이 12지장이 췌장을 감싸면서 내려가면서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췌장암이라고 한다면 췌장암의 머리를 포함해서 12지장, 췌장, 담낭, 담도를 절제한 다음에 세 번째 그림처럼 이제 췌장과 소장을 이어주고 담도와 소장을 이어주고 위와 소장을 이어주는 수술을 하는 게 최12장 절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미부 절제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문맥의 상방에서 췌장의 몸통과 꼬리를 절제하는 수술인데 췌장의 병이 몸통에 생기든 꼬리에 생기든 위치에 상관없이 간 문맥 위에서 췌장의 몸통과 꼬리를 전부 절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관을 따라 주행하고 있는 림프절에도 췌장암이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이된 림프절들을 다 절제하기 위해서 췌장의 몸통과 꼬리를 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췌장암 수술 후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화효소제, 췌장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인데 췌장이 잘렸으니까 당연히 소화효소가 줄어들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화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제를 최소한 1년 이상 복용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도 부분적으로 절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소장을 새로 이어준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내려가는 길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위가 음식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처방을 합니다. 위산도 조절제는 이제 위와 소장을 이어준 부분에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위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궤양이 생김으로 인해서 출혈이나 천공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예방의 목적으로 위산도 조절제를 처방을 합니다. 설사약은 소화효소의 감소로 인해 지방변이 발생을 하거나 아예 설사, 하루에 10번 이상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설사약을 처방을 하고 오히려 항암치료나 적은 식사량으로 인해 변비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변비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는 게 환자 회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욕촉진제를 경우에 따라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술이 끝나고 퇴원을 하더라도 통증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마약성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췌장암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록이 상당히 많고 다들 무슨 합병증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합병증은 일단 합병증에 대한 치료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췌장루라는 거는 이제 췌장액이 새는 겁니다. 췌장과 소장을 이어준 다음에 그 췌장액이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부를 녹여가지고 췌액이 새는 건데 항생제나 배액관 또는 재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재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항생제나 배액관으로 치료가 됩니다. 위 배출 지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와 소장을 이어주는 부분에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가서 생기는 증상이고 금식이나 내시경을 통해서 대부분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적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창자 증후군은 장유착에 의해서 장폐쇄가 생겨서 복통이 생기고 장이 부어오르고 이런 증상인데 금식을 하고 대부분 좋아지긴 하고요. 간혹 수술적 교정을 통해서 다시 들창자 증후군을 호전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담관염이나 간 농양은 수술 직후에 생기는 합병증은 아니고요. 이제 최12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평생 안고 가야 할 합병증인데 환자분들이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발생률은 1에서 1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항생제나 배액관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 다음 합병증은 당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췌장에
50에서 60% 정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 역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할 수 있고, 당뇨 발생률은 평균 2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구의 당뇨약이나 인슐린 투여로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에는 합병증이 안 생기게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체중이나 근육 감소는 수술 직후에 생기고, 수술 전에 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체중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고, 수술하고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체중이 늘고 근육도 늘게 되기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후 정도 되면은 호전이 됩니다. 흡사 지방변 반기도 역시 소화 효소와 연관되어 있는 합병증인데,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사가 생기고 지방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소화 효소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되고요. 췌장암 수술 후 사망률은 1에서 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긴 하지만 20년 전에는 10% 이상이었고요. 수술 기법과 수술 기구의 개발로 인해서 사망률이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합병증에 대처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수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치료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췌장암 항암제 부작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중구 감소증은 이제 38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면서 백혈구 수치와 호중구 수치가 감소하는 증상인데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나름식을 피해야 되고 항암 일주일 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해서 다른 감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역과 구토 설사도 항암제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자극이 강한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고 이제 구역과 구토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서 탈수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과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비는 오히려 식사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을 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약성 진통제 복용 시에는 변비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적당한 실제 활동을 통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 변비가 좀더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족구 증후군은 보습제나 부드러운 면으로 된 장갑 또는 양말을 신고 과도한 압력, 피부 마찰을 피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증상 발생 시꼭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거에 대한 약물이 지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능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계단이나 욕실에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민간요법이나 또 췌장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밝혀지는 것은 없고요. 수술 전에 드셨던 평소 일반적인 식사 그대로 드시면 되고, 오히려 뭐 민간요법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식욕을 상승시키고 근력을 상승시키고 우울증을 개선해서 치료를 좀더잘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췌장암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라고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 암으로 진단될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간 본인 부담률 단 이제 보험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5%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본인 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넘을 경우 환급을 해줍니다. 또한 췌장암 환자도 연말 정산용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말이 되시면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 긴급 지원 의료비, 서울형 긴급 지원 사업,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 등이 있습니다. 건강 강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췌장암 치료 성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이 가능하든 아니면 다른 장기 이미 전이가 있어서 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치료 전에 비해서 몸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 항암 치료 부작용에 대한 치료 방법은 다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